네, 빈티지 오디오와 음악을 사랑하는 40대 남자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빈티지 오디오 TV입니다. 오늘은요, 지난번에 이어서 2편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음악 재생 매체 히스토리 해서 이제 LP, CD, MP3 등등 2편을 이어서 하겠는데요. 보시기 전에 아래 그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시청도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추금기 탄생부터 아날로그 시대, 레코드, SP, LP, 카세트 테이프, 아날로그 매체들이죠. 그 다음에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CD, 컴팩트 디스크 CD가 있었고요. MP3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제 우리가 음악을 듣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음악 재생 매체들이 이제 이렇게 흘러왔는데요. 지난번에는 SP 시절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 LP부터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P 레코드인데요. LP 레코드는 롱플레이 레코드라고 해서요. 1948년도에 이제 탄생이 됩니다. 이 원판형 레코드인 전 시간에 설명드린 SP 레코드를 개성 발전시킨 게 이제 LP 레코드가 되고요. CBS라는 방송국 산하의 콜롬비아 레코드사에서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 LP 레코드는 12인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회전수가 33과 3분의 1 RPM으로 회전하게 되고요. 한 면당 20분 정도로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해서 40분, 그 SP 레코드에 비하면은 굉장히 많은 그 기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게 이제 SP 레코드입니다. 78RPM을 사용이고요. SP 레코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게 이제 12인치짜리 LP 레코드입니다. LP 레코드고요. 맨 오른쪽은 소형 45RPM짜리 EP 레코드입니다. 자, EP 레코드는 RCA에서 이제 만드는,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건 또 이어서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시대에 와서는 이제 CD 레코드가, CD 컴팩트 디스크에서 이제 CD라는 원반형 그런 디지털 미디어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 LP 레코드는 재질이 이제 바이널에서 비닐 재질이고요. SP에 비해서 이제 내구성이 좋고, 주파수 특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40Hz부터 고음 15kHz까지 이제 재생 특성이 좋고요. 그래서 이제 음질이 SP에 비해서 이제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이런 그 LP 레코드 탄생한 이후로 음악 시장도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아주 다양한 그런 아티스트들, 다양한 장르들 이제 많이 이제 음악 시장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고품질 앰프, 진공한 앰프들, 유명한 그런 명기들도 많이 나왔었죠. 앰프들도 있었고, 스피커들, 그다음 턴테이블들, 이런 그 다양한 그런 음악을 재생시키는 플레이어들, 스피커들도 많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기가 바로 LP 레코드가 탄생한 이후부터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아까 잠시 설명드렸던 그 EP 레코드가 아까 있었죠. EP 레코드는 익스텐디드 플레이 레코드에서 1949년도 RCA에서 이제 탄생이 됐는데요. 그 LP와는 경쟁 시대였는데 아무래도 이게 LP에 비해서는 수록곡이 적습니다. 한 면당 한 두 곡에서 세 곡 정도 수록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7인치형 소형이고, 45RPM의 좀 속도가 좀 빠르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LP와 많이 경쟁을 했습니다만, LP가 훨씬 더 그, 대중화되면서, 경쟁에서 좀 밀렸죠. EP가. 하지만 EP는, 싱글 앨범으로, 뭐, 두세 곡 정도 수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또 명맥을 이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이제 LP가 대중화가 되면서 향후 수십 년간 군림을 하게 되다가요. 하게 되는데 10년 후에요. 모노 LP 시절에서 이제 1959년도에 스테레오 LP 시절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스테레오 LP가 발매가 되면서
RCA라는 레코드사에서 이제 이 클래식 음반을 스테레오로 발매하면서 이제 시발점이 됐는데요. 이 스테레오 LP는 고음질 사운드에 조금 더 모노보다는 섬세한 소리골을 새기고 재생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 재질인 그 비닐 재질이 이제 염화 비닐로 퀄리티가 아주 그 재질 자체가 좋아야지 음악적인 그런 퀄리티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 염화 비닐의 퀄리티도 많이 향상이 돼서 굉장히 우수한 음질의 그런 스테레오 LP가 탄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특히 일본에서는 이 라이센스 음반을 프레싱하여 세계 각국으로 역수출하는 그런 일본이 스테레오 LP의 강국으로 아주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그 이면에는 고품질의 어떤 염화 비닐을 생산하는 그런 기술이 일본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출시된 음반들이 고퀄리티 음반으로 한국에서도 많이 사랑받게 됩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그리고 1990년대 초반까지 이 전성기를 스테레오 LP가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음향기기와 가정용 그 오디오 시스템도 많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는 거는 장전축이라고 해서요. 이 턴테이블이 있고 앰프가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레프트 라이트 스테레오로 스피커가 이쪽에 이제 그릴 안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가의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좀 부유한 집에서 장전축을 이렇게 앤틱하게 해서 사용을 했었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장전축이 있죠. 예, 턴테이블 있고 이제 앰프와 튜너가 있고요. 이쪽엔 그리고 이제 뭐 오픈할 수 있는 커버가 있고 레프트 라이트 쪽에 이제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전축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스테레오가 시절이 되면서 이제 TR 앰프가 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TR 앰프들이 또 전성기를 또 구가합니다. 예, 이런 그 아티스트들, 또 음향기기들, 이런 그 장전축들, 이런 부분들 많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게 스테레오 LP가 탄생한 이후부터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LP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카세트 테이프하고 CD 시절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도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